그러면 안될 수도 있어. 멋있는데? 친구 왔다. 님저 라이브 방송 중인데 같이 하실? 아니면 나가실? 갔음. 제 친구가 와 있어서. 뒤에는 스페셜 티요? 예, 커피인 커피. 아, 감사합니다. 저랑 같이 음악하는 오하이오 래빗이라는. 오늘 안 끊겨요? 다행이네. 근데 오늘 오래 할 생각은 없어요. 오늘 피곤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아, 목소리가 또 가라앉았네. 청명고 급식은 맛있었나요? 청명고 급식 전 괜찮았고, 뭐 다들 뭐 학교 왔다 갔다 하지 않지만 전 유학 갔다가 한국에서 처음 먹어본, 초등학교 때도 먹어보긴 했는데 기억은 안 나니까. 그때 생각하면은 급식 되게 맛있었죠. 아, 진짜 추운 것 같은데 요즘. 내일 아침이요? 내일 아침에 잠자고 있겠죠. 영통 살아요? 저는 영통 3단지 살았어요. 그 청명역 쪽에. 근데 지금은 거기 갈 일이 없어요. 본가도 옮겼고. 아, 왜 디젤이랑 친구인데 미라이 누나한테 누나냐고 하냐면, 원래 제가 디젤한테도 형이라고 해야 돼요. 제가 디젤 제외한 모든 96년생한테 다형 누나를 하는데, 디젤이, 약간 특권을 누리게 해준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살 많이 빠졌다고. 맞아, 살 많이 빠졌어. 끊기는 거 그쵸? 이러다가 끊길 수도 있어. 몰라. 어제도 왜 끊겼는지 몰라. 작업물? 작업물? 작업물 만들고 들려줄까? 요즘 한 거? 요즘 한거 들려줄게요. 하나 들려줄게, 하나. 아, 이거 비싼 건데. 비싼 건데, 들려줄게요. 뭐 있냐? 요즘 작업한 거 있나? 뭐 있나?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준비가 돼 있어야지, 항상. 없는 것 같은데? 아니야, 있어. 기다려봐. 이거를 들려줘야 되나? 아, 고민돼. 들려주면 안될것 같아, 이거. 아니, 내가 뜸을 들이는 게, 뜸을 들이려고 한게 아니고,
들려주려고 하는데 뭔가 여기다가 한거 들려드릴게요. 어, 뭐야? 이거 말고 이건 2차고. 신과 달리 여기 so proud 별들 날이과 노가도 고민해봤지만 삶은 놀라워 Life is good and full like fly bands in a while Be your day 우울증에 숨기던 나 헤드맨 반짝 하는 걸 up down bounce 하며 리듬을 타 살아 불안하네 기회는 하나님 부탁하네 터진 거나 광 누가 말했지 모를 정도로 작년에 마셨고 올해도 나처럼 반쯤이 가버려 만초로 내내 살쪘어 여전히 내 신분은 많이 안 바뀌었어 견디기 힘들 땐 발령 주고 방을 잠궜거든 해서와 벼룩은 여전한 아픔데 여전히 나쁘게 품은 생각들을 변세대 착한 척하는 그 말로 떨쳐낸 생각은 없어 내가 할 말은 Stay strong when you care when it comes to dealing problems 거쭉은 연거 푸듬을 위험해 그러니 딱 담배만큼 Smoking and puff it away yeah. 이런 거 했음 근데 구려서 버릴라고요 여기서 이렇게 말하면 왜 버리냐고 하겠지? 늘 그랬으니까. 근데 그건 제 마음입니다. 그건 당연히 제 마음이죠. 당연히 내 마음이지. 제가 30곡을 만들면은 한 18곡을 버리는데요. 그 18곡을 라이브에 틀면은 아 이거 버리는 곡인데 이렇게 밑밥 일단 깔고 아 이거 버리는 곡인데 들려드릴게요 이러고 들려주면은 다들 헐 유유유유 왜 버려요 이렇게 해요 근데 버릴 거야 아 그리고 일단 이건 기존 인쇄예요 네. 기존 인쇄여서 벌새를 재활용하든 해야 되는데 원곡이 넘사기도 하고 머시베놈 톤이라고요? 머시베놈 톤 뭐지? 아 쿤디야 아닌데 이거는 머시베놈 톤 아닌데 일단 머시베놈 형한테 방금 짧은 성대모사 사과드립니다 쿤디님 쇼미 생방 때 보러 가시나요? 어 근데 그거 아예 생방 못 하잖아요 그 관객이 없잖아요 그거 제가 알기로 질문 봐달라고요? 아 이거 질문을 보는 게 좀 어려워서 이 화면이 그래가지고 네 딴 데 그냥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거 화면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젖띠 성대모사? 저 그 형이랑 별로 안 친해서 젖띠 성대모사 그거밖에 못해요 내가 기만 했니? 그것도 다 내 실력인데 이거밖에 못해요 근데 이것도 오늘은 잘 못하겠다 안 할게요 그냥 아 원래 어제 라이브 방송을 원 없이 하고 끄고 싶었는데 어제 너무 끊기더라고요 제가 어제 좀 화가 났어요 사실 그러니까 뭐 누구한테 딱히 화가 났다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일단은 왜 이렇게 끊기지? 이런 마음 때문에 되게 그 아니 왜 이렇게 끊기는 거야 막 이 생각을 하면서 이 라이브 방송을 원래 끌 때만 해도 아 오늘 이거 잘 털었다 이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냥 안 들더라고요 아니 내가
그러니까 물 속에서 주먹질하는 느낌? 뭔지 알아요? 물 속이라 주먹이 느려짐.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왜 갈수록 살이 빠져요? 뭐, 몰라요. 스트레스 받나봐요. 스트레스 받나봐. 아, 카페 테이프를 가신 분이 있네. 역시. 감사합니다. 또, 근데 제가 또 테이프에서 지금 제 레시피로 뭔가 많이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뭔가 테이프 가가지고 제가 그 식당 가서 밥을 먹으라고 말을 못 하겠는 게, 어쨌든 코로나가 끝나야 되니까 뭐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근데 가면 이태원에 갈 일이 있으면은 들러줬으면 좋겠어. 맛이 있으니까. 형도 프리스타일 잘해요? 너 나 모르는구나. 잘 동양 제일, 어쩌면 지구 최상일지도. 이 자식 돈의 랭크 상위 랭크일지도 몰라. 이태원 가면 큰 데 있나요? 네,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는데 이번 주 주말에 한번 가게요. 근데 언제라고 말은 안 할게요. 그러면은 제 원칙상 어긋나기 때문에. 아이, 아직도 나한테 프리스타일 잘하냐 물어본 사람 있네. 아, 진짜. 아, 진짜 기가 차가지고. 모를 수 있죠. 네. 오빠 아까 디젤 라방 할 때 디젤이 오빠 계정으로 댓글 달아서 진짜 오빠가 단 줄 알았어요. 저 맞는데요? 그거? 제가 라방 보고 있었는데요? 무슨 말이지? 워시베놈이랑 합방해줘요? 굳이? 그 형 팬덤이랑 제 팬덤이랑 좀 지금 겹칠라나? 모르겠어요. 그 나중에 할 수 있으면 할게요. 그 형 의사도 물어봐야 되고. 잠 많은 편이냐고요? 잠이 졸음이 엄청 많아요. 잠을 엄청 자고 싶을 때가 많은데 자다가 깨면 막 다시 못 자고 이럴 때 많아가지고. 예. 네. 담배요? 담배는 그래도 지금 몇 사람들 앞에 있는데 피는 건 좀 그런 것 같고. 제가 혼자 알아서 하겠습니다. 네. 판단, 넌 네 피부 관리법 좀요. 뭐, 피부 관리 그렇게 안 하는데 슬슬 하려고요. 팩도 좀 하고. 왜냐면 이게 이제 반오십 다 되니까 뭐가 올라와. 뭐가 이렇게 올라와. 예, 메이크업 받고, 어? 뮤직비디오 한번 찍고 이러면은 이게 확 뒤집어져요. 요즘 앨범 나오시는 거 다 듣나요? 뭐, 신보를 찾아서 뭔가 디깅을 한다기보다는 옛날 거, 요즘 거 할 거 없이 그냥 새로운 거 계속 들으려고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어제도 이제 디젤이랑 같이 요즘 내가 이런 거 들었는데 진짜 좋더라 이런 거 막 서로 공유하고. 근데 항상 공유하다 보면서 끝은 야, 그래도 우리가 듣던 이게 짱이지가 되는데. 어딜 봐서 반오십? 근데 놀랍게도 제 주위 사람들 저 처음 알게 되면은 제 나이가 24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진짜요? 이런 반응이어가지고 더 늙어 보이는데 이런 맥락으로 이제 약간 한 28쯤 된 줄 알았죠. 한 4년 동안 이 얘기를 들었어. 20살 때부터 28인 줄 알았대. 허성현님이랑 친해요? 오늘도 허성현이랑 놀았는데. 놀진 않았어 사실. 그냥 같이 있었을 뿐이지.
자랑 좀 하자면 오늘 받았습니다. 이게 뭘까요? 비와형이 줬어요. 사람이 늙은 느낌이지. 아, 근데 또 사람이 늙지도 않았어요. 저도 철이 없을 때도 있고, 루저 외톨이 상처 많은 껍데기? 아닌데 그 노래 가사 뭐였지? 그 저도 그렇습니다. 16인데 오빠라고 해도 되는 건가요? 뭐 명절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저보다 9살 많은 사람한테 제가 9살 많은 사람 그래도 나름 사촌 오빠뻘이잖아요. 오빠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 한 12살, 13살 되는 사람이 나한테 오빠라고 한다면 좀 이상하겠지. 삼촌이라고 부르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아닌가? 이상형 질문. 너무 옛날에 많이 해봤어서. 요즘 또 유튜브 제 이름 저 매일마다 검색하거든요. 유튜브 검색하면 제 이상형 관련한 거 나오길래 아 제가 또 술 처먹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눈썹 스크래치 할 생각 없어요? 없습니다. 당분간 없어요. 근데 뭐 만약에 뭐 만약에 W 매거진에서 근데 편다 씨 이번에 화보 찍는데 눈썹 싹 밀으시죠 하면은 저는 머리털 겨드랑이 털 다 밀 수 있어요. 네. 프로니까. 좋아하는 유튜버 헌터팡 좋아하고 그리고 요즘 이제 해수인TV라는 유튜브를 되게 많이 봤어요. 이제 부부끼리 하는 유튜버인데 남성분이 되게 그 물고기 이런 거 키우는 엄청 전문가예요. 어항도 만들고. 근데 그거를 이제 해설을 그 아내분께서 하는데 아내분 목소리가 엄청 좋아요. 그래서 이게 집중이 되게 잘 되고 물고기도 너무 귀엽고 막 복어 키우는 거 보고. 근데 복어가 그 좀 안타까운 일도 있었는데 뭐 어쨌든 복어 키우는 거 보고 가오리 만지는 거 보고 하는데 아 역시 전문가들은 좀 다르더라고요. 그게 네. 결혼에 대한 로망 있나요? 네, 있어요. 로망이라기보다는 약간 그 트루먼 쇼에 나오는 그 피지섬 같은 존재로 저는 생각하는데 트루먼 쇼를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약간 설명을 더 하자면 과연 제가 거기에 도달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헌터팡님이랑 합방 의향 있나요? 헌터팡 씨 한번 보기로 했는데 헌터팡 씨 꼭 커피 먹어요. 저희 집에 해산물로 요리해서 제가 꼭 대접해 드릴게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지만 저희 친해지고 한번 같이 콘텐츠도 생각하고. 네, 그럼 전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혈액형 A형이에요, A형. 헌터팡 30살이라고요? 룬네 형이네. 아 이렇게 쓴 거 아닌가? 어쨌든 헌터팡 씨 라삭 요리해드리겠습니다. 꽈뚜룹은 근데 이거 꽈뚜룹한테 허락 맞아야 돼요. 허락 받아야 돼요. 그 꽈뚜룹이랑 저랑 처음 본 경위를 꽈뚜룹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근데 꽈뚜룹이 지금 제 방송 안 보고 있으니까. 한국 래퍼 중에 누구 제일 좋아하냐고요? 당연히 저죠. 나! 내 중심! 지구는 평평하다. 내 중심으로 돈다. 뻥이고
저는 한국 힙합에 완전 그냥 팬이에요. 그냥 다 듣고, 다 좋아하고, 다 그냥 적당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다 좋아하니까 다 좋은 만큼 이제 별로인 부분도 보이는 거지. 그래서 뭐 별로 그렇게 막 엄청 좋아하는 사람도 없는데 엄청 싫어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아니다. 다 싫어한다고 말할 수도 있어. 다 싫어할 수도 있고 다 좋아할 수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아직 그 괴리에 한참 있는 것 같아. 래퍼와 인간으로서의 그 몰라 묻지 마. 아, 반고크업 불펌입니다. 네, 그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얘기를 드리자면, 저는 가끔가다 인스타에 이제 제가 봤을 때 웃기거나 한데 얻어맞거나 기발한 사진들을 올려요. 약간 밈 같은 거 올리는데 짤 같은 거. 그 약간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한거 아니고요. 그또 그런 질문들 많아요. 뭐 가로사업 아트워크 본인이 했냐 이러는데, 제가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제가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제가 랩을 이만큼 못했지도 몰라요. 근몇년 동안 제가 그림에 투자한 시간이 훨씬 더 많아야 되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진 않고 이제 그래픽 디자인을 하는데, 요즘 또 못했죠. 핸드폰 잃어버려가지고, 원래 핸드폰으로 하거든요. 픽사트로. 핸드폰 잃어버리고 픽사트를 안 받았어요, 지금. 언제 핸드폰을 바꿀지 몰라가지고. 좋아하는 옷 스타일 있으신가요? 네, 좋아하는 옷 스타일인데, 제가 옷을 잘 몰라서 이 용어를 잘 모르겠어요. 뭐 후드도 좋아하고, 큼지막큼지막한 거 좋아하고, 약간 그 야마모토 스타일, 약간 그 간지 좋아하고, 모르겠어요. 뭐. 보조개예요? 아니요, 그냥 파, 그 그냥 볼이 파인 것 같아요. 까만 것도 좋아하죠. 질문 그냥 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게 편해요. 지금 입고 있는 후드는 논디스클로즈 18년도에 받은 후드인데, 죽어서 꺼냈어요. 머리요? 아, 근데 당분간 이 머리로 할것 같은데, 그냥. 장발의 어떠한 그 갑자기 로망이 점점 사라져서. 피어싱 있어요? 여기, 피어싱 여기. 근데 여긴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개를 뚫었는데 하나가 빠졌는데 귀찮아가지고 안 뚫다 보니까 막혔어. 오른쪽 눈 감고 왼쪽 볼 찌는 거안 되는 거 알아요? 어림도 없지.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내가 그거를, 어? 해줄 것 같아? 되도 않는 소리 하지 마세요. 스카이 민혁 오빠랑 친해요? 아, 아니요, 안 친해요. 어떤 경우에 해주냐고요? 어떤 경우에도 해주지 않아요. 지금 인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인기. 감사하고, 뭐, 식당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매스컴 타면은 옵니다. 서비스도 좋아요. 근데 그러다 뭐 먹다 갔다 먹다 갔다 하다가 뭐 단골 손님이 뭐 어느 사정 때문에 뭐 지방으로 내려가서 못 올 수도 있는 거고 새로운 사람이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해요. 네. 맥데디 고만조맹 아까 봤는데 솔직히 아까 맥데디 면접 앞에서 말 못했는데 귀엽긴 한데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민망하더라고요. 저는 약간 조금 민망하네. 내가 이 영상을 맨정신으로 다시 볼 수 있을까 이런 느낌. 쇼미 피처링 두 번 다 저스티스가 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저스티스 형이 먼저 제안을 했고요. 저도 좋아서 그냥 아, 네, 형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됐어요. 네. 그 형이 뭔가 저한테 짜준 어떤 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네. 오빠 고만조맹 따라해 주세요.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문과였나 이과였나요? 문과였습니다. 제가 공부를 그렇게 뭔가 뜻을 두고 하지 않아서 굳이 이과로 갈 일이 없더라고요. 물론 뭐 문과를 비하하는 건 아닌데. 오빠 나 남고 갈까 공학 갈까? 좀 혼란스럽네. 난 공학이었어. 근데 공학이라는 게 그러니까 남자 여자 다 있는 고등학교잖아. 근데 내가 공학이라고 뭔가 더 즐거웠던 건 아니었던 것 같거든. 일단 분반이었고 그렇다고 아는 여자애들이 있던 것도 아니고 한두 명 알았나? 한두 명, 막 이름도 기억나. 솔이랑 희진이라는 애였는데 걔네 둘 말고 아는 애도 없었고 걔 둘도 그냥 인사밖에 안 했어. 그러니까 그냥 남고든 공학이든 비슷하지 않으려나? 아 근데 같은 반이면은 모르겠네. 나 심바 사와디캅 해시태그는 왜 팔로우 중이에요? 몰라요. 술 먹고 했나? 네. 다들 쿤디님이 쇼미더머니 10 우승자라는데 쿤디님 생각은? 뭐 미래에서 오셨나? 일단 10 안 나가고 10 안 나갑니다. 10 안 날 거예요. 안 나갈 거고 10은 아, 이 고생을 또 하라고? 나 안 할래. 혹시 윤진이라는 친구는 모르시나요? 아니요, 모르겠어요. 청명고 다녔어요? 잘 모르겠네. 희재랑 친해요? 희재가 누구예요? 영화 보고 운 적 있나요? 저 영화 보고 많이 웁니다. 혼자 있을 때. 여러분들과 저희 비밀로 하죠. 손재혁은 알죠? 아이, 재혁이 형 알죠? 재혁이 형 저랑 같은 반이었는데. 저 되게 잘 챙겨줬어요. 제가 학창시절 때 막 외톨이 막 이런 건 아니었는데, 청명고에서. 근데 그 맨날 와가지고 막, 야, 너 랩 진짜 잘한다. 이런 거 막 맨날 해주고. 너무 고마워서 지금도 기억해요. 네. 쇼미 프로듀서 재현 오면 무조건 합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아. 3초 컷. 아, 랩은 3초 들으면 알거든요. 이 사람 발성이 뚫려 있다, 돌아온다, 발성이 직방이다, 유턴한다, 이런 거 딱, 아, 들으면, 아, 별로네요. 아, 별로라고 안 해. 그냥, 아,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해주시면 돼요.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분 진짜 잘하시는데요? 아, 눈물 나게 잘하시네. 이런 거 해야죠. 지금 또 행복회로 돌릴 거 생각 생겼다. 스카이미네어 합격시킵니다. 저는 시킬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그 라이브 방송을 봤던 사람들이 있으려나? 옛날에 18년도에 내가 산책하면서 라이브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 되게 슈미 나가면 어떻게 할 거냐 막 이런 거 하다가, 제가 망상을 한 30분 동안 슈미 1차부터 막 본선 가는 망상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아, 그거 진짜 재밌었는데. 그때 망상하면서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것 중에 하나예요. 망상, 행복회로, 망상. 약간 근데 그렇게 그 망상처럼 일어나진 않았는데, 뭐 재밌긴 했지. 불은 안 켜세요? 불 켜면 좀 너무 밝아서. 쇼미 프로듀서로 나간다면 파트너는 BY. 무슨 디젤 신바야. BY랑 해야지. 디젤 신바는 서리로 하고 선 철저하겠습니다. 아이, 흥행 시청률 보장해야죠. 저도 가뜩이나 물인데. 신바 디젤? 야, 누가 우리 팀에 와? 누가 우리 팀에 올 거야? 아이,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여러분. 디젤, 그럼 당신들 저 응원할 거예요? 그 팀, 그렇게 되면? 아니, 디젤 신바 말고, 만약에 뉴페이스에서 고르라고 하면, 아, 모르겠네. 모르겠어. 못 고르겠어. 나랑 맞는 사람이 있어야겠지. 랩은 13살부터 했어요. 근데 뭐 데뷔한 지는 5년밖에 안 됐으니까. 복현동 와보셨나요? 저 복현동에서 잠도 많이 잤어요. 옛날 대구가 원래 힙합 되게 많이 쳐주는 도시거든요. 제가 16년도에 아무것도 없던 막 곱비리에서 벗어난 그냥 업그레이드 된 곱비리 시절에 대구 가서 공연하는데 이플릭을 갔어요. 근데 이플릭을 갔는데 어? 힙합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내 복장 보고 그랬어. 네, 이러니까. 이름이 뭐예요? 이러면서 쿤디판다 이러니까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페북에서 활동한 사람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기분 좋게 뭔가 대접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뭐 대구의 추억이 많죠 되게. 대구 전 되게 좋은 게, 그러니까 대구 사람들이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 주위에 있는 모든 대구 사람들은, 출신 사람들은 다 나한테 그런 이미지야. 물론 뭐 다른 타 지역 뭐 차별하는 거 아니고 그냥 대구 사람들이 특히나 그렇더라고. 동네도 되게 작고 아기자기하고 이래가지고 저한테는 되게 좋은 기억이 있는. 그래서 코로나 만약 끝나면 꼭 가고 싶은 1위 동네가 대구고, 2위가 부산이고, 3위가 제주도예요. 네. 대구 가서 공연 좀 하고 싶다. 아, 거기는 힙합을 너무 쳐줘요.
파주요? 파주는 촬영 빼고 안 가봤어. 파주에 스튜디오 많잖아. 맥주 잘 안 먹어요. 맥주는 취하는 거에 대비해서 너무 배가 차. 그러니까 소주처럼 배가 찰 때쯤에 취해야 되는데 맥주처럼 찼는데 안 취하면 기분이 나쁘거든요. 좀 불편하죠. 래퍼들은 제주도 왜 이렇게 많이 가요? 사람들이 원래 제주도 많이 가지 않나? 분당은 자주 갑니다. 자주까지는 아닌데 분당 많이 가요. 사클에 올릴 곡이 없어요. 일단 다 발매로 요즘 목표를 잡고 하는 음악들이고 뭔가 버리는 거를 또 올리고 싶은데 올릴 게 없네 지금은. 뭔가 나중에 뭔가 생각이 나면 그때 올리겠습니다. 네. 사클은 지금 당장 뭔가 업데이트 될 게 없어요. 이제 질문 딱 다섯 개 받고 끄겠습니다. 오케이. 첫 번째. 설이는 내년이죠? 네. 제가 몸담고 있는 제가 리더인데요. 참고로. 리더 설이 리더로서 설이 앨범 말합니다. 내년 2월 말해버렸어. 어떡하지? 어쩌라고. 근데 뭐 2월 내년 2월 설이 내년 2월 앨범 발매입니다. 이미 심바가 스포했어? 새끼 안 되겠네. 빠따 한번 쳐야겠네. 2월. 뭔가 질문들이 다 약한데. 인스타 스토리 언급하면 보는지 궁금하기만 나도 스토리 태그했는데 오케이. 이거 질문을 답변을 드리자면 이게 알람 있잖아요. 좋아요 누르면 여러분들이 좋아요 누르면 제 알람 창에 뜨잖아요. 알림층에. 이 알림층 위에 몇 명의 사람들이 당신을 스토리에 언급했습니다. 이게 떠요. 이걸 누르면 스토리 언급된 것만 다 뜨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다 봐요, 제가. 그래서 다 읽는 거예요. 엉덩이는 한 개일까요, 두 개일까요? 이거 되게 어렵다. 엉덩이는 엉덩이는 한 개죠? 네. 두 개인가? 모르겠다. 엉덩이 두 짝
이라고 하지 않잖아. 엉덩이 대 하잖아. 하나잖아. 모르겠네. 잡히면 두 개잖아. 그것도 그렇네. 이건 뭐 갑론을박 뭐 알아서들 하시고 저는 뭐 이 논쟁에서 빠지겠습니다. 디스전에서 디젤아 디젤레라고 한 거 무슨 아이디어예요? 작가님이 그 곡에 이제 이 자막으로 나온대요. 이거 나온대요. 밑에 제 시작할 때 뭐 할래 이래가지고 장난으로 디젤 후드로 패는 곡이라고 했어요. 근데 후드로 패는이 안 나온대. 그래서 그럼 디젤아 디젤레 어때요? 라고 했는데 그대로 나왔어요. 정신없어가지고 그게 컨펌이 나는지도 몰랐어. 마지막 질문. 아, 어차피 친구가 기다려가지고 오래 못해요. 지금도 이미 오래 했네. 계획보다 훨씬 더. 안되겠다. 질문을 고르려니까 또 시간이 걸리니까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언제 또 할지 모르는데 거품 빠지기 전에 많이 즐겨야죠. 그쵸? 이만 가볼 테니까 재밌게들 밤 보내시고 저도 이제 할 거 하러 갑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어떻게 끄냐?